안녕하세요. AI 예비 부부입니다. 이번엔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부부가 처음 살게 될 신혼집,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혹시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부부는 빈크로서 자녀 계획 없이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혼집에서 얼마나 거주할지, 거주 기간을 생각하며 집 평수와 가구를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끝나셨다면 신혼집 예산을 맞춰봐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궁금하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한도 100%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3개월 안에 결혼을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이내의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산규모, 소득 부분이 중요한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액이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수도권의 경우 2억원, 수도권 외에는 1.6억원 이내까지입니다. 만약 두 자녀 이상이시라면 수도권은 2.2억원, 수도권 외에는 1.8억원 이내까지입니다. 금리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 1.2%에서 2.1%까지로 은행보다 낮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전 은행에서 금리 구간이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 연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세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들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한도는 전세 금액의 95%입니다.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도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하며 국민임대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당첨 시 일주일 안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뱃속에 태아가 있을 경우에도 구성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동점자가 생기면 순위로 나누어서 당첨이 되는데요. 이 순위는 태아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자녀 부모이며 2순위, 3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들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 해당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 대출 중 가장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자 지원 사업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 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 서울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기간 신혼부부 인정범위인 7년 이내 부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기본 2년 플러스 2년 이내,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하여 총 4년 이내,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까지 확인하신 후에는 대출 금리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시장에 따라 다달이 달라지고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이자율이 줄어지고 늘어납니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이자가 궁금하시다면 실부담 금리 계산법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까지 계산했다면 이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